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예외에 참석하신 목회자, 선교사, 사명자 여러분, 저는 신뢰함 선교방송 대표이며 세계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할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느님은 아시니라. 내가 어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모르거니와 하느님을 아시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함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의 자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병들어가고 힘들어하는 심소리가 들린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오늘 이 메시지가 듣는 이로 하여금 도전받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수많은 신학교와 각종 훈련이 있음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 중에 외쳐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행해야 할 것입니다. 잊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역자, 선교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전도자 기업인 루디아를 만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신라, 디모데, 오네시모, 성교의 숨은 인재들을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일꾼이 준비되었을 때 로마 복음화와 사역 중심의 선교를 한다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힘이 들고 포기하게 되며 결국에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의 누림과 증거가 빈약하게 되면 자신의 여러 가지 계획, 방법, 동기, 능력으로 선교사역을 하게 되므로 인본주의로 선교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일꾼 사명자를 다 놓쳐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을 숭배하고 있음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권 치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중국은 대대로 대물림되는 우상의 근본 문제와 사상 치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종교와 사상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인 나라 애굽 로마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 방황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만큼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나라일수록 더 많습니다. 이 시대적 로마이며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내피림을 장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하나님과 상반된 역사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약이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라와 계약은 영적 문제 치유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우상 숭배와 흑암 세력에 잡힌 영적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선교사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선교 방법이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개인, 나라,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의 눈에 벗어났죠. 그러다가 또 꿈을 꾸고 형들이 너희인데 절을 하게 한다니까 더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겠네. 그래서 노예로 갔으나 또 감옥에 갔으나 그는 변명도 안 하고 그냥 감옥살이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간원을 만남으로써 그 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뭘 봤느냐?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큰 강대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을 봤다는 것은 전 세계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획을 이루려는 자는 어떤 환경과 사고와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여러분, 내가 힘을 얻어야만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인문지에 있다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포기하고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나의 큰 유산과 자부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며 나의 성전이십니다.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야 합니까?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상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성도란 분도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불신자가 망하는 단계 여섯 가지와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 다음 이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세의 문제가 오고 후대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갈급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고 방황하고 하게 되면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개인도 가정도 가문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에 가정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민족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알고 내가 힘을 얻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야만이 말씀의 진단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힘이 빠진다면 누구인데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기도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또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린애 신앙같이 투덜대기만 하고 있고 투정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나이가 지금 62세입니다. 그리고 1m73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73kg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수준이 최소한 요 밑에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런데 무릎까지 왔다면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기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흑암 저주의 색들 다 꺾어버리고 이제 승정가와 승정보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선교사 여러분, 선교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조금 나태해진다 할지게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시고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